2024년 1월 21일입니다. 자, 보신 대로 제가 작년 12월 말에 찍은 눈가 상태예요. 요거는 며칠 전에 찍은 영상이고요. 어떤 필터나 특별한 조명 없이 같은 장소에서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감사하게도 저에게 제품 리뷰를 문의해 주시는 곳이 많아요. 의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 업체가 믿을 만한 곳인지 검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분은 어떤지, 함량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또 임상실험 결과 확인하고요. 그리고 구매자분들의 리뷰까지 항상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믿을 만한 제품이다 하면 그때 제품을 받고 테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보셨다시피 주름 기능성 제품이에요. 예, 그리고 대략 한 4개월 정도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건 제품을 사용한 후의 결과잖아요. 제가 뭐 성분이며 함량이며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사용 전과 후에 그 차이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성 제품은요, 일반 제품보다는 사용 기간을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요게요, 제가 업체와 주고받았던 메일 원본이에요. 먼저 저에게 리뷰 문의를 주셨었고, 제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경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업체에서는 제품에 자신이 있다, 얼마든지 더 사용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을 보면 제가 사용을 한 후에 확실히 사용 전과 차이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자, 요 악시크림 중간 점검은 오늘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7일이에요. 제가 이걸 작년 연말부터 이제 사용을 시작을 했으니까 꽤 오래 썼죠. 한 4개월 정도 쓴 거예요. 그쵸? 자, 오늘 점검.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 둘, 셋, 짠! 네, 여기. 자, 요 정도예요. 아, 예. 장장 4개월의 대장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 제품이 바로 이 제품, 악시크림입니다.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에요. 얼굴 전체에 발라도 좋은 제품인데, 저는 특별히 전후의 차이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고 싶어서 제 얼굴에 가장 주름이 도드라지는 눈가에만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이크림처럼요. 근데 이 제품이 특별한 건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한 메디톨드라는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과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라? 해외 미디어에서도 이 악시크림에 대한 리뷰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본에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갔어요. 연구소에서 만들었다면 일반 화장품하고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다를까? 자, 일단요, 이 악시라는 단어는요, 아미노 애시드 컴플렉스의 줄임말이에요. 즉 아미노산의 복합체란 뜻이죠. 우리 피부의 핵심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콜라겐이죠. 자, 이 콜라겐이요, 아미노산이 여러 개 막 이렇게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분자량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아무리 발라줘도 이걸 뚫고 그 안쪽으로 깊이 침투가 안 돼요. 이 콜라겐 크림을 만약에 사서 바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피부 겉쪽에만 발라주는 거예요. 절대 침투가 안 됩니다. 자, 이 제품은요, 이 콜라겐을 이루는 가장 작은 성분, 핵심 아미노산 19종이 블렌딩된 제품이에요. 자, 이 아미노산은요, 콜라겐에 비해서 분자량이요, 대략 100배가 더 작다고 해요. 당연히 피부가 흡수하는 유효 성분도 훨씬 높겠죠. 분자량이 적으니까.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35세에서 57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팔자주름하고 눈가주름 개선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제품을 발랐을 때 보습량이 60%가 증가, 그리고 보습 효과는 바른 후에 3일까지 지속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테스트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주간 사용을 해봤더니 95.2%가 눈가주름이 개선됐다, 또 팔자주름이 개선됐다라는 대답은 100%라고 대답을 해요. 요게 악시크림에서 사용이 된 주요 성분들, 그리고 각 효능들을 정리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보이죠? 요게 콜라겐 합성을 강화를 시켜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주름 개선 성분이에요. 그 외의 성분들도 보면은 거의 다 안티에이징과 아주 밀접한 그런 성분들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4개월 동안 사용했던 방법,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느낀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제 눈은 짝짝입니다. 요 밑에 팔자주름도 짝짝이에요. 요게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 얼굴인데 이렇게 웃었을 때 오른쪽 왼쪽 눈가주름이 완전히 다르죠. 왼쪽이 훨씬 심합니다. 굉장히 굵게 자리를 잡았죠. 제가 이전에 왼쪽 얼굴을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짝짝이가 돼버렸어요. 일단 아침 저녁 모두 사용을 하다가 요게 아침에는 화장할 때 약간 밀린 증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저녁 사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부분은 전혀 안 바르고 모두 눈두덩이 위하고 눈 밑쪽, 눈 옆쪽, 이 눈가에만 집중적으로 발랐어요. 아이크림처럼. 눈가 피부가 일반 다른 피부에 비해서 굉장히 얇죠. 대략 한 0.04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효과를 본다면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자, 요게 바로 2주 정도 눈가에 사용한 후의 모습이에요. 2020년 1월 21일입니다. 자, 이쯤에서 또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죠? 아침, 저녁 바르다가 이제 저녁에만 바르고 있고요. 지금 막 세안하기 전 아침인데요. 눈가 주름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웃는 그 정도 얼굴이에요. 어떤가요? 자, 요거는 한 달 후의 모습. 여전히 왼쪽 주름이 더 깊습니다. 요거는 보톡스를 맞아도 완전히는 다 안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심해서. 하지만 사용 전이랑 비교하면 양쪽 다 어느 정도의 차이의 체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보정이나 뭐 필터 뭐 이런 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제품을 바른다고 이미 깊게 막 자리 잡혀있는 굵은 주름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여러분. 수술하지 않는 이상 그런 제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형이요. 크림보다 조금 더 꾸덕합니다. 예. 바르면 끈적임은 없지만 이 피부로 딱 코팅 막 같은 게 촥 덮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효 성분들이 증발되는 걸 막아주고 특히 이제 밤에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밤새 눈가에 수분이 증발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겠죠. 저는 크림까지 다 바르고 마지막 단계에서 톡톡톡톡 이 눈가에만 집중적으로 발라왔습니다. 자, 화학 점증제, 또 방부제 같은 화학 성분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인체 테스트 결과 가려움증, 뭐 열감, 홍반, 그런 피부 이상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4개월간 사용하면서 그런 불편함이나 부작용은 느껴본 적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중년의 적 하면 대표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 주름 문제도 절대 빠지질 않죠. 그래서 특히 저는 더 집착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우리 나이대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기능성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긴 주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잘 자란 주름들이 더 깊고 더 많이 퍼져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열심히 사용을 해봤고 또 결과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사용하기 전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요 그대로의 느낌을 여러분께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 눈가주름이나 요 미세한 자잘자잘한 잔주름 때문에 고민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진원이 찬스! 놓치지 마시고요. 댓글을 쓰신 10분을 선정해서 이 악시크림 정품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진원이 찬스 기간 동안 특별한 혜택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둘게요.